오늘의 강의 주제는 한남동 가치 폭등 임박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라는 준비를 했습니다. 한남동 정말 뛰어난 입지와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최고의 부촌으로서의 한남동 플러스 알파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한남동을 접근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확실한 호재, 바로 전철 교통망의 개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전철이 아니고 바로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고 판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이 올해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의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고요. 1단계 구간은 올 5월 달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해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바로 용산에서 강남을 그리고 또 판교를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의 최고 대장주인 한남 뉴타운이 시공사 선정도 되면서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나오면서 투자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 2구역 사업 시 인가를 받았고요. 2구역, 3구역 시공사 선정이 돼 있습니다. 4구역과 5구역도 사업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정말 도심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 가구가 넘는 그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저 건설사들이 정말 들어와서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개발 이슈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한남동의 가치가 정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남동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한남동, 이태원동을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투자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해야 정말 큰 수익과 성공적인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한남동의 집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통호재가 있죠. 바로 신분당선, 신사역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용산역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거리는 짧지만 한남동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한남역 그리고 또 이태원역이 돼 있고 강남의 접근성은 전철로는 좀 불편했는데 신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강남뿐만 아니고요.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 판교 라인도 앞으로 3,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권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라인이 어디다? 바로 신분당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분당선 개통에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2, 3, 4, 5구역 확정돼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 1구역 또한 신통기획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건축 허가를 듣겠죠.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최고가 아파트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 또 민족공원 개장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랜드마크급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이루어진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측 라인 공원을 중심의 동측 한남동 이태원동 후암동 라인 자체가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과 조망권 또 남산권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조망권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리미엄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부촌으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한남동 최고의 재벌가들,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지역이 좀 좁았죠. 이번에 한남뉴타운의 개발과 한강진 역세권역의 뭐 나인온 한남인 한남더위를 필두로 한 최고가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또 한강진역 주변 지역의 상업지에 하이엔드의 최고가 오피스텔, 주거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평당 거의 1억 3천, 1억 5천대가 넘어가는 그런 주거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남동이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한남동에 주목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겠는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포인트는 바로 입지입니다. 한남동은 전통적인 풍수 명당의 그런 가치, 입지적인 강점과 워낙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입니다. 즉, 한남동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차량으로 10분대면 중심 상권, 명동과 을지로고요. 도심권이고요. 한남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강남권입니다. 그 중앙에 바로 한남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권, 공원 조망권, 또 남산의 그런 좋은 기운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의 입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입지적인 강점이 더욱더 부각되고요. 그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된다. 즉, 한남동 이태원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지금도 부자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공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접근성뿐만 아니고요. 조망권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 뭐 걸어서 길 하나만 건너면 민족공원을 자기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일부 세대는 조망권, 또 남산 조망권과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민족공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서 변화를 하면서 주변 지역 또한 앞으로 최고가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부의 양극화, 주택 가격 또한 지역별 양극화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남동은 용산에서도 명품 브랜드화가 확정이 돼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 부촌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 또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명품 브랜드화가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한강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가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뭐 각종 문화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한남동이다. 그만큼 핫플레이스 지역으로서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투자의 방향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한남 한강진 역세권역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한남 뉴타운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 금액이 최소한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남 뉴타운을 대표하는 청와 아파트도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 투자하는 게 가장 1순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가 주거형 부동산이 아닌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셔야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상권이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만세대의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이태원동과 한남 역세권역에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그런 가격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세대수 자체가 뭐 1, 2천 세대가 아니고요. 만 세대인 그런 세대가 소비하고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 한남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2, 30억대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한남동, 한남 역세권역에 지금처럼 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 개발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남뉴타운이 아닌 향후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 한남뉴타운처럼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를 찾아보시고 투자하셔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중대형평의 최고가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남동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좀 포인트 어디에 잡아보고 투자해 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입니다. 서울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적인 장점, 한강변, 또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경부선 라인 지하화사업,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큰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 어디일까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남동, 그리고 이태원동 라인이 앞으로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지역도 넓고요. 투자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용산 지역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 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셔서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 그중에서 한남 이태원동 라인의 제2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고요. 시세 차익은 기본이면서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최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